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여름철 전력난 시 임의로 전력을 차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전력을 끊을 수 있냐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천 은행 단지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지역과 단절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노사가 임금 단체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교섭의 난항을 겪으면서 한국 GM 노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 끝에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주민들이 외식을 꺼려 지역 상권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피해 보상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해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더운 여름날 갑자기 아파트가 정전된다면 어떨까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 임의로 전력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전기 설비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주민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을 작성한 주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임의로 차단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네, 아파트의 게시판인데요. 이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보면 이렇게 전기 사용량이 많은 동부터 긴급하게 전기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은 용량이 작은 아파트 변압기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세대별 전력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공지가 왔더라고요. 많이 쓰는 세대로부터 전기 다운시킨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어딨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통제식이잖아요. 뭐 협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각자 알아서 조심히 쓰라는 거 아니야. 근데 더운 걸 어떻게 해? 애들 있고 뭐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들과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다 보고선 문기들도 다 문기 내가 만들었지만 이게 다 보고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죽는 거를 방지해. 어느 동이라고 찍지는 못했지. 어느 동부터 내린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아 이게 많이 간다면 이거 10은 죽이고 그다음에 이거 10은 죽이고 이거.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일방적인 단전 조치에 대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단전 조치는 그 관리 규약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전 조치는 사실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을 수반하게 됩니다.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들끼리만 이렇게 뭐 동의를 해서 단전 조치를 허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압기 과부하로 인해 지난해 여름 3일 연속으로 정전된 바 있습니다. 이후 변압기는 교체됐지만 변압기 용량은 똑같은 상황. 지난해 여름 정전을 겪었던 때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 또다시 정전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압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승합 공사를 해야지 이제. 아 변압기 공사요? 네. 아 그 안 하면 또 나가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작년도 고쳤는데 왜 또 고치냐 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기 잘 모르는 사람들.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지만 대용량 변압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 변압기 교체 비용의 약 10배. 결국 선택은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은행 단지는 오래전부터 고립된 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곳입니다. 고강동을 가로지르는 경인 고속도로 때문에 부천 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일부 주민들이 편의시설 부족과 항공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학환 부천시 의원이 은행 단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 1동 고강 문동 시의원 이학환입니다. 여기는 은행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은행단지는 부천의 외딴 섬으로 불리고 있고 항공기 소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불편한 사항을 우리 주민과를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살면서 뭐가 이렇게 불편하신 점이 많습니까? 네, 제가 이 동네 이사 온 지가 지금 12년이 넘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볼 때 조금 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여기 고강 본동인데 저쪽 본동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강 본동 하면 저쪽 동네는 혜택 있지만 이쪽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좀 덮어서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도 좀 만들어주고 또 거기다가 어떤 걷는 거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제발 좀 여기 좀 신경 좀 써주셔서 이 은행단지도 사람 사는 동네가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지는 고속도로를 복개해서 공원도 만들고 네. 주차장도 만들고 네. 해서 마을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 네. 예. 네, 그럼 더 다른 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은행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요? 네, 은행단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첫째로는 이게 사람 살아가는데 그게 편의시설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현재 살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다 이 불편한 가운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 1500세대가 살고 있는데 한 300세대가 지금 빈 집이라는 거. 부천시에서 전혀 간섭을 안 하니까 여기가 진짜 달동네 아닌 달동네. 정말 이 21세기에 이런 동네도 있는가 할 정도로 경기도에 이렇게 낙후된 집이 동네는 없을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부천시에서 좀 우리 은행단지를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다른 주민의 말씀은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병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살아가시면서 상당히 불편하시다.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십사.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주민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시면서 어떤 게 제일 불편하신가요? 이 동네는 교통 문제가 참 많이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동네가 사시는 분들 이 버스가 예. 신월동 쪽에서도 하나뿐이 없고 예. 우리 부천시에서도 58번 58-1이 있는데요. 예. 이 주차 간격이 굉장히 떠요.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간혹 계시면은 지금 차들이 없으면 여기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옛날 집들이라 전부 다 연립인데 옛날에 지은 집들이라 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길거리마다 차로 저녁이면 큰 차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주시든가 다른 방법을 좀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행단지에 사시는 주민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은행단지에는 지금 그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고속도로를 복개를 해달라. 그리고 편의시설을 제공해줘라. 그리고 또 이주를 시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듯이 본 의원이 생각했던 부분처럼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에다가 실현될 때까지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국내 양파 생산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양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풍년의 역설이라고들 하는데요. 지역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는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한 헬로TV 기획뉴스 구지은 기자가 양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양파의 효능을 소개합니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경남 합천군. 올해 작황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0kg에 만 원이던 양파값이 절반 수준인 5천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이 자재비도 비싼데
다른 작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수확은 하고 있는데 캐는 순간부터 적자니까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양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가 내놓은 해법은 다양한 양파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 확대입니다. 지자체는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업체는 가공식품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연간 80톤의 양파로 양파즙이나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는 합천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평년 수준의 50% 가까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파즙은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요리의 기본 맛을 내기에도 제격. 요리를 해도 된장 같은 거 찢을 때, 끓일 때, 겨울에 양파 없을 때, 생양파 없을 때 양파즙을 잘라서 물 대신 넣어가지고 끓이면 더욱더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과 감칠맛이 특징인 양파 떡볶이와 양파 라면도 인기입니다. 양파가 심장병과 혈액순환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센틴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고혈압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항균 등 다양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식자재로 사용되는 양파는 국내 생산량의 60% 수준.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양파 가공식품이 풍년의 역설에 처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체국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20일 부평 우체국 앞에서 노동착취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우체국이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1인 청소구역을 적용시켰고 청소 노동자들은 무료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미화원 432명을 충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평 우체국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인력 충원을 요청하며 지하주차장 청소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20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6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59살 김모 씨와 승객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앞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밤 10시 45분쯤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 맞은편에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 이후 A씨의 승용차는 시내버스 등 차량 4대와 연달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등 6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씨가 신호 위반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2019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인데요. 행사에 참석한 60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새롭게 바뀌는 교육 정책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감 콘서트. 인천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최한 이번 콘서트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를 지나가면 전부 다 고교학점제는 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꿈과 진로를 맞춰서 고교학점제는 강의형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으로 졸업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선인고와 재물포고 등 23개 고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더 확대 운영해 2022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행사에 참석한 선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준혁 군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진로 결정이 분명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학교가 우리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학생 수요를 감당할 과목 개설과 그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 이수학점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학능력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대입 제도의 수정 없이는 학점제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정책을 위해 2022년까지 시범 운영을 확대하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주민들이 외식을 꺼리면서 지역 상권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소상공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장관이 이번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면서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검암동의 한 반찬 가게. 입구에 생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게 곳곳에는 생수를 사용한다는 안내문과 사진까지 붙였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 이 가게는 매일 생수를 대량 구매해 음식을 만듭니다. 장사를 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지만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고객들이 전화가 와서 뭐 수돗물로 조리를 하냐, 생수를 조리를 하냐, 뭐 확인차 전화도 많이 오시고요. 하루에 보통 평균은 보시다시피 뭐 굴굴거리고 야채 같은 거를 세척하고 할 때 뭐 1.5리터짜리 한 30개 정도는 매일매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상권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외식을 줄이는 주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원정 외식을 가기도 합니다. 찝찝한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 배달 음식으로만 시키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계양구나 김포 쪽으로 넘어가서 먹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인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대출이자를 감면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지금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업소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조사에서 인재라는 결론까지 내렸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뭐 내가 차 사고 냈는데 보상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재면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잘못으로 해서 생긴 일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너네들 피해봤으니까 돈 빌렸어? 내가 우리가 이자는 어떻게 해줄게? 이거 말이 되냐고요, 그게. 20일째 이어진 적수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 피해를 보상받을 길마저 막막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 여파로 초등학생들이 받는 생존 수영 수업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적수 피해를 본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 내 초등학교 두 곳이 예정됐던 생존 수영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 발생 이후 적수 피해 지역 내 9곳의 수영장에 대해 매일 수질 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에서는 현재 250개 초등학교 10만 7천여 명이 생존 수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를 하늘길로 이송하는 닥터 헬기가 이제 학교 운동장 같은 넓은 부지에 자유롭게 착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원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기도와 관련 기관이 손을 잡고 도내 1,800여 곳을 개방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닥터 헬기 비상 착륙에 있는 모든 책임을 도가 지겠다고 선언했고 이국종 교수는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화답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 먼 거리도 단숨에 찾아가 이동 중에 응급수술을 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입니다. 경기도에선 국내 처음으로 24시간 운영에 들어가는데 이제 도내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 등에서도 이 닥터 헬기가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관련 협약을 맺고 소방 헬기 착륙장 588곳을 합한 총 2,400여 곳을 이 착륙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고 이제 착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도록 하시죠. 혹시 거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보호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분쟁이든 배상 문제든
모든 거는 다 책임을 질 거니까요. 과감하게 창주장을 확보하도록 하시죠. 경기도는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 상황에선 긴급 재난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 등의 법적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착륙장이 부족하고 주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헬기 구조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소방대원들이나 저희들이 기동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헬기 출동 건수는 지난해 22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한국GM노조가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한국GM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조합원 중 74.9%가 쟁의행위를 찬성했습니다. 한국GM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한국GM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GM노사는 현재 임금협상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인데요. 한국GM노조는 사측이 임금협상 단체 교섭에 불참하고 있어 쟁의권 확보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상공회의소가 20일 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제328회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받은 김병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 교수는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병조 교수는 강의 참석자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참된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천 상공회의소는 매달 조찬 간담회에 경영,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무료 특강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동행정을 관할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설치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연합회 등 3개 기관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범도민 추진단이 구성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이 없어 노동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기 지역을 운행하는 광역 2층 버스가 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도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남산 1호 터널 요금선 높이가 3.5m로 2층 버스가 통행할 수 없어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서울시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요금선 높이를 2층 버스가 통행할 수 있게 4.2m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8대의 2층 버스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운행하게 돼 버스 증차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첨단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부천시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부천 고려호텔에서 첨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천 문화산업 융합포럼을 발족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부천 문화산업 융합포럼을 공동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럼을 통해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초여름 수준의 낮 기온이 이어진 목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 우리 지역의 오전 기온은 19도,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오후 들면서 비구름이 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늘빛이 어둡긴 하겠지만 낮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의 오전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강원도 춘천 19도, 전북 남원 18도, 부산 해운대 21도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남 등지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TV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